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야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뮤지컬 감독으로 있으면서 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뮤지컬 하시는 분들, 지망생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DM도 많이 보내고 많이 궁금해하셔서 뮤지컬 오디션 노하우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 뮤지컬 작품 들어가기 전에 배우들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정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저도 웬만큼 특이한 사람은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예고 출신에다가 예술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한 독특하는데 제 주위에 제가 독특하다고 말할 정도로 독특한 사람들이 많았으니 얼마나 독특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나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서 오디션을 볼 때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저를 재밌게 해줬습니다. 일단은 뮤지컬 감독이라는 일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일이 사실 저에게 낯설거나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현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무대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무엇을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연주회를 진짜 많이 했었고 그리고 오페라 주인공도 한 적도 있고 많게는 2천석, 3천석 이런 자리 그리고 야외에서 할 때는 정말 몇십만 명이 있는 앞에서도 공연을 한 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 일이 저한테 오히려 재밌고 편하고 익숙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일에 합류하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먼저는 말씀을 드리고 뮤지컬 음악 감독이 그러면 하는 일 뭔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음정, 박자, 뭐 이거 맞게 하나 안 맞게 하나 발성적으로 소리를 잘 내고 있나 이런 거 체크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제가 발성을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으로 알려는 드리지만 개인에게 맞게끔 또 그 개인이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과 맞게끔 티칭을 하는 것처럼 역시나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자기가 맡은 배역에 따라서 자기 개인의 소리를 좀 버리고 그 역할에 어울리는 소리를 입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전환이 안 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면 캐스팅을 사실은 그 역할에 어울리는 가장 어울리는 사람으로 뽑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디션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가장 어울리는 그 역할과 어울리는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음색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역할이 부르는 노래와 어울리는 발성을 갖추게 하는 것 그런 발성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끔 돕는 것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표현법 이런 것들을 다 코칭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역할을 그 배우가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끔 노래 부분에서 제가 디렉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맡은 이 뮤지컬이 이번에 전극 배우들이 되게 많아요. 드라마, 영화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 뮤지컬에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야지 사실은 좀 질이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뮤지컬의 질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 갖다 놨더니만 연기 더럽게 못한다. 이런 소리 진짜 연출가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뮤지컬에 넣는 게 전달력 부분이나 사람들이 흡수하는 흡수력 부분이나 해서 점수가 높게 나오거든요. 보고 나서 이제 평가가 더 좋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들에 의해서 교정을 하고 좀 더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역할과 꼭 맞는 음색과 느낌으로 노래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리고 장면이 자꾸 바뀌니까 노래마다 또 똑같은 배우가 부르는 노래지만 느낌이 달라야 돼요. 근데 꼭 한 사람은 계속 어떤 노래를 불러도 비슷하게만 부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곡을 해석하면서 여기서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 너의 개성을 버리고 당신의 개성을 버리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야 된다. 아무리 라인이 예쁘고 레가또를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장면에서는 레가또를 쓰면 안 돼요. 헉헉거리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레가또로 아름답게 노래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아주 부분적인 한마디라도 안 넘어가고 저 성격 아시죠 여러분들? 정말 집요하게 티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연출가 선생님도 저를 매우 좋아하고 존중하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일단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음악감독으로서 어려운 점을 얘기해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뭐가 안 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작곡가가 일단 곡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디렉팅을 하는 거니까 현장에서 사람들이랑 저랑 이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이 저의 눈으로부터, 저의 귀로부터 발견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작곡자의 의견이랑 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작곡자는 이런 의도를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수렴을 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근데도 아무리 해도 이 현장에서는 그 작곡가가 의도한 느낌이 안 나오는데 끝까지 이제 작곡자가 그거를 밀어붙인다든지 이러면 이제 저랑 마찰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음악을 클래식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음악적인 지식적인 부분에서 저랑 이제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음악 용어를 모르시는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언질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하다, 뭔가 어색하다, 이런 것까지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러면서 좀 마음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또 대화로 타협을 하면서 이 극에 맞게끔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모두의 몫이니까 연출가 선생님이랑 뭐 또 스폰서 분들이랑 뭐 이렇게 같이 해서 잘 맞춰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뮤지컬 디렉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디션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지정곡이 대부분 나오죠. 그래서 그 지정곡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또 지정 대사가 또 따로 나오죠. 그래서 지정 대사를 미리 준비해오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즉석으로 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초견으로 해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다른 특기를 보여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 저희 연출가 선생님께서 연기 못하는 거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지만 뮤지컬 배우들 중에서 노래는 잘하는데 연기 못하잖아요. 진짜 싫어요. 저도 싫고 보는 사람도 싫고 다 싫을걸요, 그거는. 그래서 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자유 연기 이런 것도 많이 요청을 하고, 즉석에서 뭐 읽어봐라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또 뭐 댄스 같은 것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흥미가 있으면 이것저것 더 많이 시켜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보편적으로는 이제 지정 대사 있었고, 즉석 대사 있었고, 자유 연기, 자유 노래 이렇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감이 가는 친구들한테는 특기 같은 것들도 더 이제 보여달라고 하기도 했고, 요즘에 정말 노래랑 춤 잘 추는 친구들 많아요, 확실히.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작품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작품이 딥하고 내용이 무겁고 이런데 너무 상반되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왔다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이질감이 느껴지겠죠. 이 작품에는 어울릴까라는 모호한 그런 생각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지게 하면은 합격률이 이제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리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를 사전에 조사해보고 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역할에 맞는 그런 캐릭터 연구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가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개인의 소리가 가장 자연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어떠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은 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내가 이미지를 떠올려 봤을 때 이 역할에 가장 어울리는 음색과 발성 느낌은 뭘까? 이거를 연구하고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조금 못하더라도 그 역에 어울리는 느낌을 풍기고 발성을 나타낼 줄 알고 그러면서도 연기를 잘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차라리 이렇게 뽑아가지고 노래 훈련시키는 게 나아요. 갑자기 자유 연기를 해보라고 하기도 전에 연기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심사위원들 나이도 좀 보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해야지 다짜고짜 그렇게 자기가 뭔가 이렇게 과감한 성격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걸 준비를 한다라는 것도 좀 이렇게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오디션 볼 때도 다짜고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연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들 좀 굳어서 황당해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자유 연기로 어필이 될 상대들이 있고 아닌 상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기는 인상에 남을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자유 연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너무 심하게 굳어 있는 것도 매력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굳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자기 혼자 너무 이렇게 웃기면 막 손바닥으로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좀 웃기고 좀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 좀 어이없다라고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느낀 거는, 성악하는 친구들도 오디션을 보러 왔었거든요. 근데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그러니까 음정이나 박자 이런 건다 좋아요. 발성도 막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진짜 노래를 못해요. 이 못한다라는 기준 자체가, 저거 듣고 있으라면 난못 듣고 있겠다. 이런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음치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마음에 오는 감동도 없고, 뭘 나타내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노래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길이 없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특기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오디션을 다 보고서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가 뭐라고 생각하냐, 뭐, 특출난 특기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래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오디션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믿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그 믿음이 좀 허황된 믿음일 때가 많아서, 정말 노래 잘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뻔뻔하게 할것 같으면, 정말 실력을 키워서 왔어야 되는데, 노래를 진짜, 차라리 그냥 전공을 안 했던 친구들이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날에 본 오디션은 제 기억에 여러 번 봤거든요. 오디션을 며칠을 봤는데 그날에는 그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아, 노래를 못하는데도 아,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수 있구나. 좀 놀라웠어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너무 자신감 있는 것도 어떨 때는 오버스럽게 보이고요. 너무 자신감 없는 것도 소극적이어 보이니까 좋지 않아서 그 적정선을 잘 찾되 정말 자기 실력대로 어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버하지도 말고 자기가 잘하는데 너무 위축되지도 말고 진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 그대로 보여주고 어필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더 생겨서 같이 작업하고 싶어지는 마음까지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가고 나서 모두가 어이 없어했어요. 정말 노래도 못하고 연기도 못하고 다 못하는데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올까라고 심사위원들 다 그렇게 뒤에서 얘기했거든요. 전문가들이 보는 눈은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그런 심사를 받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노래를 제일 잘합니다. 노래는 자신 있어요. 이런 말은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쇼킹했던 게 모두 다왜 그렇게 화내는 연기들을 갖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 화내는 연기들을 갖고 오는지 소리를 질러서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안 그래도 울리는 막홀 같은 데서 그 심사를 봤는데 너무 막 소리만 질러대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었어요. 심사 보기가. 그래서 너무 그렇게 갑자기 잔잔하게 얘기하다가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을 놀래키지 말고 좀더 정확한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로 연기를 준비해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다왜 저렇게 요즘 애들은 화만 내냐 이러면서 연출가 선생님도 되게 당황해 하시고 또 원로 배우님도 있었는데 좀 언짢아하셨어요. 너무 화를 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그렇게 감정을 고조해서 보여주는 것만이 임팩트 있을 거라는 그런 편견은 버리고 기승전결이 조금 더 뚜렷하고 안정감 있는 연기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연기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해 드릴 것은 다 얘기한 것 같고요. 더뭐 섬세한 얘기들은 뭐 앞으로 또 작품을 하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도움이 됐을 거예요, 분명히. 세밀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고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소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